안녕하세요. 마이크로칩에서 실리콘 카바이드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민석 교수석입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마이크로칩 실리콘 카바이드 파워 솔루션에 관해서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시청자분들의 업무와 학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발표드릴 아젠다는 마이크로칩 회사 운영 및 인수합병을 통한 솔루션 확장, 실리콘 카바이드의 기술 차별화, 제품 신뢰성에 대한 고려 사항, 적용 가능 시장 및 응용 사례, 실리콘 카바이드 파워 솔루션, 품질, 제품 공급 및 기술 지원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이크로칩은 2008년 햄프샤이어 터치 솔루션을 시작으로 가장 최근인 2020년 FPGA를 위한 레그업 하이레벨 신디사이즈 툴 솔루션까지 인수합병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로의 반도체 솔루션을 확장하고 있으며, 여러분들이 계획하시는 개발 제품에 토탈 시스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종합 반도체 회사로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실리콘과 갈륨 나이트라이드의 제조적 특성을 실리콘 카바이드와 비교하여 실리콘 카바이드의 장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 하단의 그림에서 보이듯 실리콘 카바이드와 실리콘, 갈륨 나이트라이드는 물성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압의 영향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갈륨 나이트라이드는 내압 약 1000V, 실리콘은 약 1200V, 실리콘 카바이드는 약 3300V까지 절연 내압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칩에서는 곧 3300V 내압을 가진 제품이 인더스트리얼용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실리콘을 기반으로 한 IGBT와 실리콘 카바이드 MOSFET을 약 30kHz로 스위칭할 때의 로스를 비교하여 보면 컨덕션 로스는 거의 같으며, 스위칭 턴온 로스는 약60% 감소, 하지만 실리콘 카바이드의 턴 오프 로스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IGBT와 비교해 볼때약70% 이상의 스위칭 로스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50V 배터리를 사용하는 225kW 출력에 삼상 인버터를 실제 구성한 예를 들때 IGBT의 개수를 실리콘 카바이드로 대체하게 되면 약 36개를 절약할 수 있었으며, 또한 전체적인 시스템 비용은 약6% 감소하였고, 시스템 효율 증대로 인하여 약 5에서 10%의 EV카 주행 거리 증가의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파워 서플라이의 러기드니스, 경고성은 스위칭 디바이스가 동작할 때 항시 충분한 마진을 가질 것으로 기대되며, 실제 그렇지 않으면 운영 중인 제품의 페일을 초래합니다. 만일 파워 시스템의 지속적인 운영 시간 동안 안정적인 동작과 안전하게 스위칭을 제품의 라이프타임 동안 개런티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핵심 사항의 적합성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MOSFET 옷사이드 레이어의 스테빌리티, 실리콘 카바이드 MOSFET의 알려진 문제점, 게이트 옥사이드 레이어의 수명, 바디 다이오드의 안정성과 수명, 어벨런치 에너지, 숏서킷 위스탠드 타임. 만일 파워 전력 반도체에 이러한 러기드니스 강건성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여러 가지 전기적 특성 스펙을 만족하지 못하면 디바이스 온도가 사용 중에 점차적으로 증가하거나 번아웃되어 결국은 부품의 파손을 일으키게 됩니다. 실제 응용 사례에서 품질이 낮은 게이트 옥사이드 레이어는 RDS 온값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고, 이는 정션 템 TJ 값이 상승하게 되며 결국은 부품이 파손됩니다. 첫 번째로 마이크로칩의 게이트 옥사이드 레이어는 얼마나 안정적인지 보겠습니다. 자, 1000시간의 가속 스트레스를 인가 후 우리는 게이트 임계전압 VTH의 변화가
거의 변화 없음을 관찰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제품에서 1200볼트 40mΩ 실리콘 카바이드 MOSFET에서 통계적으로 파생된 데이터입니다. 견고성, 러기드니스에 관련된 또 다른 고려 사항은 실리콘 카바이드 게이트 옥사이드의 예상 수명이지만 저희는 고객사의 충분한 수명을 개런티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저희는 높은 온도와 전기장을 사용하여 가속화된 산화물 수명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웨이브 분포에서 다양한 고장 모드를 관찰하여 각 고장 모드에 대한 활성화 에너지를 계산한 다음 산화물 수명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차트에서 알 수 있듯이 섭씨 175도에서도 권장 VGS 20V에서 약 100년을 훨씬 넘는 산화물 수명을 계산했습니다. 여기서도 게이트 산화물의 무결성은 서비스 수명 내내 안정적인 작동을 보장하는 데 중요합니다. 또한 옥사이드 레이어의 강도는 우리가 곧 보게 될 전기 과도 상태에서 살아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IGBT와 달리 실리콘 카바이드 MOSFET은 고유 바디 다이오드를 사용하여 역전류를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장치에서 이 다이오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능이 저하되고 바디 다이오드 전체에서 더 높은 강하를 유발하고 RDS온이 증가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설계한 것보다 더 많은 열을 발생시키고 시스템 오류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연구원들은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몇 가지 실리콘 카바이드 MOSFET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일정한 순방향 전류 스트레스를 몇 시간 동안 받은 후 다이오드 전압 전류 곡선과 MOSFET RDS온을 측정했습니다. 한 공급 업체의 바디 다이오드는 스트레스를 시작한 직후 눈에 띄는 저하를 보였고 또 다른 공급 업체는 그 특성이 너무 많이 저하되어 부품을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연구원들은 20시간 후에 마이크로칩의 부품 테스트를 중단했는데요. 이는 특성적으로 마이크로칩의 바디 다이오드 디그레데이션이 제로 시프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실내선 충전 외에도 역병렬 다이오드 비용을 절감하여 전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손실 프로파일이 설계 기간 내에 유지되고 차량의 서비스 수명 동안 일상적인 작동이 보장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시스템 과도 현상은 어떻습니까? 단락 저항 시간은 MOSFET이 드레인 소스 단자에서 갑자기 단락된 DC 링크를 견딜 수 있는 시간을 측정한 것입니다. 단락 회로에서는 MOS 채널이 향상되어 과도한 스트레스 서지가 다이 전체에 균일하게 공유됩니다. 이 차트는 다양한 DC 전압 및 게이트 전압에서 생산 등급 700V 35mΩ의 실리콘 카바이드 MOSFET의 단락 저항 시간을 보여줍니다. 350V DC 링크의 경우 MOSFET이 VGS 20V에서 10마이크로세컨드의 단락 시간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560V DC 링크에서도 700V 실리콘 카바이드 MOSFET은 약 3마이크로세컨드의 단락 시간을 견딜 수 있으며, 따라서 이는 시스템 제어 보호 회로를 구동시키기에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러기드니스 측정에서 어벨런치 에너지는 매우 다루기가 까다로운 이슈입니다. 부하 전류가 갑자기 MOSFET에 덤프되면 드레인, 소스 간 전압이 실제 항복값까지 올라갈 뿐만 아니라 MOS 채널이 향상되지 않으므로 어벌런치 전류가 다이 엣지 근처에 몰려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제품이 급속도로 발열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게이트 산화물이 어떻게 서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트는 마이크로칩 및세 개의 다른 실리콘 카바이드 MOSFET 공급 업체의
시간에 따른 절연 파괴를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각 경우에 대해 Unclamped Inductive Switching, 즉 UIS 이전에 TDDB를 측정하고 100K 펄스 이후에 또 다른 것을 측정하였습니다. 우리는 4개의 MOSFET 중 3개가 RUIS에서 꽤 살아남았다는 것을 관측하였으며, 따라서 이는 마이크로칩 실리콘 카바이드 제품이 어벨런치 클래스가 매우 높은 등급의 실리콘 카바이드 제품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조합을 마이크로칩으로만 제한하면 RDS-on 및 드레인 소스 누출 모드에서 큰 안정성을 볼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칩 MOSFET이 실제로 어벨런치에서 견고하고 가장 까다로운 전원 소스 조건에서, 즉 과도한 스트레스 조건에서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실리콘 카바이드의 견고성의 또 다른 좋은 지표는 실리콘 카바이드 제품이 일반적으로 정격 175도씨까지 온도에 따른 RDS-on 곡선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온도에 대한 더 평평한 RDS 곡선은 이 경우 실리콘 카바이드 MOSFET 장치가 접합 온도 범위에서 더 가파른 RDS-on 변화를 갖는 유사한 실리콘 카바이드 MOSFET보다 온도에 대해 더 높은 안정성으로 특성을 갖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중성자, 뉴트론은 해수면 이상에서 시스템 성능을 저하시키거나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상기 테스트는 저희 실리콘 카바이드 MOSFET이 정격 전압에서 비교 가능한 실리콘 계열의 IGBT보다 10배 더 낮은 핏 속도를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 다른 공급 업체의 실리콘 카바이드 제품 테스트에서도 마이크로칩 실리콘 카바이드 MOSFET이 중성자 조사와 관련해서 실리콘 카바이드 경쟁에 대해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마이크로칩의 실리콘 카바이드는 상기 예에서 EV 충전기 또는 온보드 충전기가 4000에서 5000m와 같은 높은 고도에서 무리 없이 작동함을 알수 있습니다. 실제 MOSFET을 예로 들면 고도가 높아질수록 MOSFET의 리퀴즈 전류는 증가하거나 VTH 임계값이 점점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통계 자료의 소스는 Omdia Silicon Carbide and Gallium Nitride Power Semiconductor Report 2020년이며,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 어플리케이션별 포캐스트가 지속적으로 2029년까지 증가함을 알수 있습니다. 교통 및 수송 쪽 트랙션 APU 및 인버터, 중공업 장비, 데이터 센터, 특히 오토모티브 어플리케이션의 OBC, DC-DC, 기존의 릴레이를 대체 가능할 수 있는 EFuse 및 산업용으로는 인덕션 히팅, 웰딩 머신, 세미캡, 군사용 및 항공 우주용으로도 실리콘 카바이드 응용 범위가 확대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쪽으로는 PV 인버터, 풍력 발전 전력 변환 장치, 의료 장비 쪽도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마켓의 하나입니다. 저희 마이크로칩에는 실리콘 카바이드 다이오드 MOSFET 등의 디스크리트 솔루션과 파워 모듈은 여러 토폴로지별로 제공이 가능하며, 특히 파워 모듈은 스탠다드 패키지 외에 고객사의 니즈에 의한 커스텀 제작도 가능합니다. 저희 파워 모듈은 특히 보잉과 에어버스 플랫폼에 적용된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또한 크리티컬한 어플리케이션의 최고의 집적도와 신뢰성을 가진 PCM, 파워 컨트롤 모듈은 실리콘 카바이드 외에도 IGBT 조합도 가능합니다. 또한 디지털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드라이버 보드를 모듈 단위로 고객사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며,
상기보드는 마이크로칩의 특허 알고리즘을 내장하여 강력한 드라이브 성능과 회로의 보호 능력을 고객사에 제공합니다. 마이크로칩에는 700V, 1200V, 1700V 내압의 실리콘 카바이드 다이오드와 MOSFET 포트폴리오가 제공되며 각 파트는 다이 형태 또는 TO220, E47, T3팩, TO247, 4L 패키지 형태로 패키지 옵션이 존재합니다. 파트 셀렉션은 상기의 URL을 참조하시면 편하게 원하는 사양의 부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장에는 1200V 500A IGBT와 1200V 143A 실리콘 카바이드 파워 모듈의 전기적 특성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5도씨 기준 전류 레이팅은 3.5배 낮은 등급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패키지 크기는 실리콘 카바이드가 3배 작고 50kHz 구동 주파수에서의 전류는 실리콘 카바이드가 IGBT보다 약 21배 높습니다. 특히 E-ON, E-OFF 에너지는 실리콘 카바이드가 IGBT보다 약 5배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몇몇 경쟁사와는 달리 마이크로칩은 자사의 실리콘 카바이드 다이를 저희 모듈에 적용하고 있으며 모듈은 실리콘 카바이드 다이오드 모듈과 MOSFET 파워 모듈로 구분되어 제공이 됩니다. 각기 내압과 전류 용량, 토폴로지에 최적화되어 SOT-27 패키지부터 SP6LI 패키지 모듈로 제공되어지고 혹시 적정 모듈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기존 파워 모듈을 약간 수정하는 세미 커스텀 및 새로 신규 디자인을 하는 풀 커스텀 모듈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매우 낮은 기생 루프 인덕턴스를 갖는 파워 모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이 파워 스위칭 시에 낮은 인덕턴스 밸류는 스위칭의 안정성과 효율 중대에 큰 효과를 갖고 있으며 최소 2.9nH의 낮은 기생 루프 인덕턴스를 갖는 700, 1200, 1700의 페이즈 레그 토폴로지 파워 모듈이 제공 가능합니다. 이 페이즈 레그 모듈은 병렬로 쉽게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수직 또는 수평의 위치로 3개 이상의 모듈을 DC 버스에 연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커스텀 모듈에서는 서브스트레이트로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 또는 SiC N4, 베이스 플레이트로는 카퍼 또는 알루미늄 실리콘 카바이드 옵션이 NTC 모니터링과 함께 제공되어 줄 수 있어 고객사의 예상과 수행 능력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에이전 스위치 디지털 프로그램이 가능한 게이트 드라이버 제품군은 처음부터 실리콘 카바이드 MOSFET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에이젤 스위치 드라이버는 시스템의 EMI 노이즈를 줄이고 위험이 되는 순간이 오기 전에 단락 상태를 포착하여 열 손실을 줄이고 전압 오버슈트 및 링깅을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에이젤 스위치 게이트 드라이브 기술의 핵심은 어규먼티드 스위칭이라는 저희의 특허 기술입니다. 어규먼티드 스위칭은 실리콘 카바이드 스위치 작동의 2차 효과를 줄이거나 제거하기 위해 스위치의 턴 온 오프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기술입니다. 실제 게이트 전압을 한 번에 턴 온 오프 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프로그램하여 스위칭 오버슈트 및 토탈 이온 이오프 레벨을 엔지니어가 직접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추정 결과는 더 낮은 전압 오버슈트 그리고 더 낮은 스위칭 손실 및 스위치에 대한 회로 단락 시 효과적인 보호 회로를 구성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에이젤 스위치 디지털 프로그래밍 가능한 게이트 드라이버 제품군은 IC부터 코어, 전체 플러그 앤 플레이, 드라이버 보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게이트 드라이버를 제공합니다.
현재 코어 및 플러그 앤 플라이 드라이버는 최대 1700볼트 전격의 실리콘 카바이드 모듈을 드라이빙할 수 있으며, 3300볼트 전격 모듈용 드라이버는 개발 중입니다. 고객을 위한 기술 지원의 출발점은 실리콘 카바이드 디스크리트 및 드라이버 보드의 테스트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파워 모듈을 제외한 모든 것이 포함된 에이전 스위치 애플리케이션 개발 키트를 사용하여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키트에는 코어 보드, 특정 모듈에 커스텀되어진 어댑터 보드, 케이블 및 고객이 자체적으로 드라이버 성능을 미세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능형 구이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고객사 개발 설계자에게 평가해서 양산에 이르게 하는 완벽한 토털 시스템 솔루션을 추가로 제공하기 위해 마이크로칩은 마이크로칩 실리콘 카바이드 파워 모듈을 포함한 최적화된 어플리케이션 개발 킷 ASDAK 플러스를 제공합니다. 이 키트 중첫 번째 키트는 전격이 700에서 1200볼트 및 RDS온이 2에서 4.2온 범위에 마이크로칩의 낮은 인덕턴스 SPLI 파워 모듈로 구성된 것이 특징입니다. 누구나 MPLAB, 민디, 아날로그 시뮬레이터를 상기의 URL에서 프리로 다운받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날로그 시뮬레이터를 프리로 제공하는 것 외에 실리콘 카바이드 모스펫과 다이오드의 스파이스 모델, 플렉스 모델을 레벨 1인 일렉트리컬 모델, 그리고 레벨 2인 일렉트리컬 서멀 모델을 제공합니다. 마이크로칩에서는 30kW 비엔나 PFC 토폴로지를 사용하는 레퍼런스 디자인을 제공하며, 이는 약 98.6%의 피크 효율과 5% 언더의 낮은 토털 하모닉 디스토션의 특성을 갖습니다. 이는 700볼트 실리콘 카바이드 모스펫과 1200볼트 실리콘 카바이드 다이오드 그리고 DSP 디지털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설계되어져 있으며, 고객사에게 PCB 설계 파일, 전체 파트리스트 그리고 구동 소프트웨어를 모두 프리로 고객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칩의 실리콘 카바이드 솔루션은 이미 입증된 신뢰성과 러기드니스를 기반으로 높은 품질 수준의 제품을 고객사에 제공하여 경쟁사보다 나은 서플라이 컨디션 및 고객사에서 오랫동안 제품의 설계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EOL이 없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준 그리고 커스텀 다이, 디스크리트, 파워 모듈, 게이트 드라이버 등을 모든 고객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이크로칩의 실리콘 카바이드 다이, 디스크리트 모듈, 드라이버 솔루션에 관한 전반적인 소개를 마치겠으며, 마이크로칩은 고객사의 토털 시스템 솔루션을 지원하기 위한 목표 아래에 고객사에게 강건한 디자인과 퀄리티, 서플라이, 서포트, 즉 QSS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리소스는 마이크로칩 세일즈 채널을 통해 문의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문의에 응답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